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RTX 3080 출시했었죠. 근데 그때는 엔비디아가 발표 때 RTX 2080보다 RTX 3080이 최대 2배 성능 향상이다 라고 했던 거에 못 미치게 한 70에서 75%의 성능 향상이라서 조금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상위 라인업인 RTX 3090이 출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RTX 3090을 가지고 엔비디아가 홍보한 타이탄 RTX보다 50% 높은 성능인지와 8K 게이밍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스트하기에 앞서서 벤치 시스템부터 보시면 비교군인 RTX 2080Ti 같은 경우는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스펙이 거의 동일한 제품을 준비했고요. RTX 3080은 대조군인 RTX 3090 트리오하고 동일한 라인업인 RTX 3080 트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파운더스 에디션으로는 벤치를 아예 안 하고 똑같은 회사의 비레퍼 제품이기 때문에 동등한 수준의 비교가 가능해서 이거 두 개만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RTX 3080 트리오로 테스트를 하다가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RTX 3080 파운더스 에디션으로 변경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RTX 3080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3D마크하고 게임 벤치 쪽에 사용을 했고요. RTX 3080 트리오 같은 경우는 작업 성능 벤치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료를 보실 때 그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이밍 벤치부터 보여드리면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요 점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는 RTX 3090 트리오가 순정 상태에서 거의 5만 점 가까운 점수를 뽑아줬고요. 나머지 부분도 RTX 3080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비교해서 14%에서 20%까지 차이가 났고요. RTX 2080Ti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41에서 58%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RTX 3090 트리오를 오버클럭 했을 때는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 5만 2천 점을 달성을 했고요. 노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에서는 RTX 3080하고 13에서 20% 정도 차이가 났고요. RTX 2080Ti하고는 34%에서 56%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타이탄 RTX하고 RTX 2080Ti는 5에서 6%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고요. RTX 3090이 클럭이 좀 높은 비레퍼런스 제품인 걸 감안해서 5% 정도 추가로 차이를 좁히면 타이탄 RTX와 RTX 3090의 실제 게이밍 성능 차이는 최소 28%에서 최대 43% 정도의 차이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RTX 3080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RTX 3090 트리오하고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RTX 3080 트리오 기준으로 둔다면 한 5% 정도의 또 갭 차이가 나서 RTX 3080과 RTX 3090의 실제 성능 차이는 최소 9%에서 최대 1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 게이밍 부분 결과를 보면 역시나 RTX 3080대하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마케팅했던 기준에는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적은 수준의 성능 향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식 발표에서 RTX 3090을 8K 게이밍을 할 수 있다고 막 홍보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4K 60Hz 정복을 하고 고주사율 게이밍으로 가는 그런 선상에 있는 수준인데 그 4K의 4배 해상도인 8K 해상도에서 게이밍이 가능한지 좀 의문이었어가지고 게임 중에서도 상당히 프레임이 안 나오기로 소문난 메트로 엑소더스를 이용을 해서 8K 게이밍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일단 8K에서 레이트레이싱까지 켜고 완전하게 풀업 세팅을 한 상태에서 DLSS까지 켜고도 20에서 30프레임 정도가 나와가지고 진행이 조금 힘들었고요.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을 보니까 8K에서 40에서 60프레임 정도는 뽑아줘서 충분히 게이밍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번에 RTX 3000번대에서 HDMI 2.1 지원이 추가되면서 DSC 기능을 이용해서 8K 60Hz 송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는 거지
8K 디스플레이 가격들이 몇천 몇백으로 굉장히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8K 게이밍을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RTX 3090의 성능 향상이 됐고 DLSS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옵션 타입을 어느 정도 보면 8K 60Hz 게이밍을 가능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용 성능으로 넘어가면 VLA에서 RTX 3090은 RTX 3080과 23%의 성능 차이가 났고 RTX 2080Ti하고는 무려 125%로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블렌더에서는 RTX 3090과 3080의 성능 차이는 11에서 18%까지 차이가 났고요. RTX 2080Ti하고 비교해서는 36%에서 53%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쪽 작업으로 좀 넘어와서 다빈치 리졸브 테스트에서는 전반적으로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퓨전 쪽에서는 좀 최적화가 덜 된지 오히려 2080Ti 쪽이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에서는 최종 출력이랑 GPU 자체 스코어 부분에서는 RTX 3090 쪽으로 올수록 조금씩 높아졌지만 실시간 플레이백 점수는 2080Ti 쪽이 소폭 높았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관련 프로그램들도 벤치마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RTX 3090이 3080 대비 1에서 8%만큼 성능 향상이 있었고 RTX 2080 대비에서는 3에서 17%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지멘스 NX에서는 RTX 2080Ti에서 RTX 3080으로 넘어올 때는 성능 향상이 거의 없었는데 RTX 3090으로 넘어와서는 한 8%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작업 성능이었고 작업 성능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날 때는 2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났지만 차이가 안 나는 곳은 게임보다 성능 향상폭이 적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특히 RTX 3090 같은 경우는 타이탄 라인업을 대체한다고 비디오 메모리가 많이 탑재가 돼서 작업 쪽에서는 조금 더 성능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성능 차이를 봐서는 아까 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조금 그런 특수한 환경이나 비디오 메모리를 10기가 이상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깡 성능으로는 RTX 3080 대비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RTX 3080은 NVLink를 지원하지 않고 RTX 3090은 NVLink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NVLink를 사용하는 유저에게는 3000번대에서는 RTX 3090만이 지금은 유일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인 성능 부분의 차이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부가적인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소모 부분을 보시면 다른 그래픽 카드들 같은 경우는 실제 풀로드시 전력 소모가 TDP보다 조금 높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RTX 3090의 경우에는 그 TDP에 비해서 조금 많이 높게 전력 소모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버클럭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단일 전력 소모만으로도 400W가 넘는 전력 소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 시스템에서 100에서 150W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650W급의 파워를 사용해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장시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려면 750W급 이상의 파워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뒤쪽에 그래픽카드 팬 속도, 소음, GPU 온도, 클럭 이 부분은 원래 테스트를 진행해서 영상 제작이 돼 있었는데 MSI에서 새로운 바이오스를 보내줘서 그걸로 새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바이오스는 GXT와 GTM이라는 거 두 가지를 주셨는데 GXT는 테스트 해본 결과 기존하고 거의 동일하고 GTM이 팬 커브를 높인 바이오스입니다. 여튼 이 바이오스는 MSI RTX 3090 출시 일주일 후 소비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MSI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넘어가면 그래픽카드 팬 속도는 GXT에서는 1450rpm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의 팬 속도를 보여줬고 GTM에서는 거의 1900rpm에 가까운 팬 속으로 상당히 빠른 팬 속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버클럭을 하면 1900rpm 수준으로 살짝
빨라졌습니다. 소음은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약간 하이톤의 펜소리라 데시벨에 비해서는 시끄러운 소리였고요. 트리온은 낮은 톤의 펜소리였지만 약간 끼기기기 하는 뭔가 펜이 노후화되면 나는 그런 소리가 나서 조금 거슬렸습니다. 이게 제가 불량인 제품을 받은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불량이라면 교체를 해야 될 거고 이제 원래 그런 거면 조금 그렇긴 하겠죠. 여튼 데시벨 자체로만 보면 GTM이 가장 시끄럽고 그 다음이 파운더스 에디션, 그 다음이 GXT였습니다. 지표 온도는 GXT에서 73에서 75도 수준으로 꽤 높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GTM에서는 65에서 66도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온도를 보여줬고 오버클럭을 하더라도 1도 수준의 차이로 안정적인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표 클럭은 GXT보다 GTM이 평균 35MHz가 더 높았고 110MHz만큼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평균 72MHz만큼 더 높았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오버클럭을 했을 때 클럭 유지가 상당히 잘 되는데 2GHz를 넘으면 클럭이 출렁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RTX 3080이 2GHz가 넘으면 특정 게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제 벤치마크 상에서는 클럭 강화가 생기는 걸 봐서 2GHz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면 요 RTX 3090은 현존 끝판왕 그래픽카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풀칩과의 갭 차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보다 더 상위 라인업이 나와서 홍수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사신다면 다음 세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최강자 자리를 계속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RTX 3080이 비디오 메모리가 10기가죠? 근데 여기에다가 20기가 비디오 메모리가 달린 그래픽카드가 나온다는 루머가 돌기 때문에 가성비를 사고 싶으시다면 만약 그게 나오는 걸 가정하고 그걸 기다리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 아예 RTX 3080 쪽으로 가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감상평은 2년 전에 1080Ti에서 2080Ti로 넘어왔을 때는 솔직히 레이트레이싱하고 DLSS라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았지만 가격대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고 깡 성능 자체도 한 20% 정도의 성능 향상밖에 안 됐어가지고 굉장히 좀 실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080Ti에 비해서 게이밍 성능이 35에서 40% 정도 향상이 됐고 레이트레이싱하고 DLSS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됐고 이번 연말부터는 RTX 기능을 적용한 신작 게임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RTX 3090 테스트했을 때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2080Ti에 비해서는 $300가 비싸졌지만 RTX 타이탄에 비해서는 $1000나 저렴해졌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타이탄 라인업이었을 때는 비레퍼런스 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파운더스 에디션의 쿨링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구려서 거의 강제적으로 커스텀 순행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동반이 됐었는데 이제는 지포스 라인업으로 내려오면서 최상급 비레퍼런스 제품들도 출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순행을 하지 않고도 최상급의 성능을 즐길 수 있어서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는 끝판왕 유저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기한 맞춘다고 밤낮없이 벤치마크하고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